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죠. 아, 더 내려갈 줄 알고 그랬었는데 한숨 돌렸고요. 이제 오전에는 아무래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조금은 탄력이 좀 좋았다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어쨌든 전체 그림 쪽으로는 조정을 좀 멈췄다라는 점, 여기에 좀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 좀 움직였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공개한 삼성전자라든지 실적 기대감 있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좀 강한 모습들, 이쪽으로 수급들의 이동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게 추세를 돌렸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예, 오늘의 반등은 그냥 약간 기술적인 흐름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멈춰있을 때 리스크 관리, 우리도 정신 좀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남이 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님, 그리고 SK 인베스트먼트의 송가람 대표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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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세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슈는 바로 이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삼성이 약간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뭔가 울렁이는 시장, 이게 뭔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이슈는요. 네. 바로 삼성 AI폰 공개, AI 시대 본격 시작입니다. 이제 삼성이 오늘 언팩 행사를 했죠. 갤럭시 S24를 공개를 했는데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카메라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핸드폰이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카메라 성능만 계속 좋아지는 느낌. 나중에 한 10년 뒤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카메라 성능 향상이 좀 지쳐 있던 우리 소비자들에게 또 새로운 정말 세계가 열렸습니다. 핵심은 이제 AI 였죠. 그렇죠. 온디바이스 AI가 장착되어 있는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에 굉장히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관련 종목들 특히나 뭐 플리토 상한가 올라가죠. 그렇죠. 이스트소프트라든지 브리지텍, 퀄리티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AI 그동안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나섰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말 AI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투자자들의 계좌에도 새로운 시대가 좀 열릴 것인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저는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어떻게 이제 대기업들이 풀어나갈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AI를 통역으로 풀어낸 걸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쓸모있네.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AI 관련주들 제가 봐서는 방향이 괜찮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네.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진 대표께서는 AI 관련주 한번 모시 나오긴 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아니다. 네, 시작이다. 시작이다. 왜 이렇게 네. 힘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죠. 자, 송가람 대표는요? 네, 시작이다. 시작이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진 대표부터 시작의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사실 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진짜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이게 고점 뭐 이런 논할 게 아니라 정말 네. 이제부터 시작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생성형의 챗GPT 이것도 지금 벌써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GPT-4도 지금 가입을 하려면 지금 돈을 지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맞아. 돈을 주고도 난 기다려야 된다. 아, 지금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품이네요, 40, 거기. 네, 40불 정도 하거든요. 유료 구독을 하려면 수요가 있네요. 네, 코파일럿 이제 4 같은 경우가 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것뿐만 거기에서 이제 또 더 나가서 지금은 좀 뭐 GPT 지금 스토어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근데 뭐든지 사람은 돈이 되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지만.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블로그는 일부 몇몇 이제 파워 유저들이 좀 집중을 했다면 유튜브나 뭐 틱톡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다 하죠. 예, 이유가 명확한 건 하면 바로 돈이 탁 찍히니까. 예, 그래서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GPT 스토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저게 하면 나한테 그래서 저게 돈이 되냐라는 생각을 돈이 돼. 라고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투자가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그러니까 3분기 때부터죠. 지난해 3분기부터 그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이거 효율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적이 잘 나왔던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ERP 관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전부 다 AI 써가지고 다 수익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뭐 AI 시대는 계속 더 커질 거고 그에 따른 돈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고 시장 자체는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테마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근데 AI는 뭐 처음부터 테마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네. 저는 약간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테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변동성이 이슈가 있었고. 나올 때만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근데 그건 이제 국내 시장에서 딱 그 AI 관련 테마를 해서 뭐 의료용 AI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몇몇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그런 거지 네. 실제로 AI는 좀 광범위하게 보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그 한미 반도체도 사실 AI잖아요. 다 들어가죠. 예. 네. 그리고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지금 시총 1위가 MS로 바뀌었잖아요. 뭐 MS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AI인데 그 MS가 테마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걸 보면 AI는 테마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자, 그럼 송가람 대표께서도 이제 시작이다.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AI 시장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 디바이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단순하게 이런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여기에 디바이스에 우리가 주목을 받으니까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 AI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이 AI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소프트웨어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적용해왔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런 다양한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반적인 상승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된다고 한다면 24년부터 연평균 15% 이상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크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I 관련해서는 최근에 챗GPT, 우리가 이 챗GPT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유료 모델화 하면서 수익 모델도 늘어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봐야 될 점은 이 챗GPT는 기존 AI와 다른 한 단계 진화된 AI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AI 중에서도 초거대 AI, 이 딥러닝 기법을 쓰기 때문에 이 초거대 AI가 인공신경망 그 안에서도 수많은 이 파라미터, 이 매개 변수들을 이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서 AI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존 AI가 우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측면, 이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좀 더 발전된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의 시장 상승 흐름 좀 더 크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기술적인 흐름 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하면서 굉장히 이런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런 AI 관련주들도 이런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지금 앞두고 있고 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이제 AI 시장이 점점 커지고 다변화될 것이다. 이거는 좋은데 어쨌든 미래이기 때문에 당장 코앞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삼성 AI폰이 이제 통역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플리토가 그래서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AI 내에서도 이렇게 관련된 핵심 키워드가 있으면 그쪽에다 좀 빠르게 매매를 해보는 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의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플리토 같은 이런 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수집된 언어 데이터를 통해서 검수하고 또 이런 집단신용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존에는 뭐 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공장 자동화 같은 이런 우리가 생활에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다면 이런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우리 눈앞으로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접목될 수 있는 그리고 대기업에서 바로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관련해 주신 말씀해 주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요. 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영상 AI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네. 이거 보면서 아 이게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AI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맞아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께 저희가 네. 그러면 탑3를 한번 수혜주를 골라주세요라고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렸었는데 좋네요. 사실 AI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정말 이 AI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핸드폰이 그래서 정말 잘 팔리면 핸드폰 관련주들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찐 수혜주는 삼성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AI 시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선점해야 되는지 두 분의 종목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좋아요. 먼저 문서진 대표님 AI 시대 그러면 찐 수혜주 탑3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저는 SK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보다도요? 네, 저는 아, 더. 진짜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 전기로. 네, 전자보다 전기. 네.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로. AI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올드하잖아요. 네, AI 수혜주라고 해서 올드 스쿨만 가져왔네요. 오늘 그런 쪽으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뾰족한 느낌은 아닌데요. 네. 제가 이제 생긴 것도 안 뾰족하잖아요. 둥글둥글. 네, 이게 제 스타일대로 네. 가져왔는데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는 물론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뭐 핵심 수혜주냐라고 하면 뭐 명확하게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기는 어렵어요. 그렇다고 아니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뭐 물론 뭐 삼성이 그 이 삼성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야 그렇겠죠. LPDDR을 쓰겠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삼성이 여기서 만약에 이 갤럭시 24가 흔히 말하는 흥행이 되면 그러면 이거 온 디바이스 AI 자체가 이게 먹히는구나라고 뭐 나머지 휴대폰 제조사들이 뛰어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애플은 지금 아이폰 16이 딱 뒤기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뭐 그쪽 관련 부분에서도 뭐 랜드라든지 또 메모리 같은 것들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도 또 발전한다는 건 AI에 어쨌든 뭐 생활에 좀 더 밀착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또 AI 자체에 또 이 투자 방향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당연히 AI 서버도 더 많은 또 투자가 된다. 그랬을 때 HBM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서 당연히 저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좀 큰 맏형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삼성전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잘 팔린다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도 그렇지만 네. 거기에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즉 AI 온디바이스 AI의 또 핵심 같은 경우는 기판이 또 기판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거. 네. 거기에 또 이제 이 FCBGA 이 기판이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 당연히 삼성전기가 납품을 할 거니까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쭉 아까 말 자꾸만 이제 삼성 갤럭시 24가 성공한다면은 가정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성공을 한다면 지금 그 스냅드래곤 물론 뭐 울트라 가장 상위 버전이 스냅드래곤 8젠 3를 다 탑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하위 버전인 지금 그 엑시노스 2004를 달지 않습니까? 근데 두 공정 모두 삼성이 만약에 파운드리를 하면 그러니까 물론 아직 스냅드래곤 아직 나 몰라요. 네. 스냅드래곤 당연히 TSMC가 하는데 지금 엑시노스의 퍼포먼스가 잘 나오면 지금 그 퀄컴이 스냅드래곤 또 일부는 지금 듀얼 파운드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맡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넘어왔을 때 일단 엑시노스 24 같은 경우는 공정 자체가 3나노 그다음에 그 GAA라고 게이트 올 라운드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는 식각 공정이 바뀌어요. 건식 식각에서 습식 식각으로 바뀌는데 그때는 이제 이 희석액이 건식보다 습식으로 바뀌면 들어가는 양이 많아져요. 근데 삼성전자의 그 식강용 희석액을 납품하는 애는 한솔케미컬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삼성 갤럭시가 좀 잘 팔린다면 그쪽 관련 부분에 또 수요도 늘어날 거라 보기 때문에 한솔케미컬까지도 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전 구매 예약이 시작되잖아요. 네. 얼마나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팔리면 얼마가 팔려야 잘 팔린 거예요? 가격도 싸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갤럭시 폴드보다는 잘 팔려야 되지 않을까요? 가격이 거의 그 정도 급으로 나올 것 같던데 170에서 200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갤럭시 폴드가 제일 비싼 거예요.
아, 제일 그래요? 싼 거예요. 그러면 169만 원이요? 256기가가 169고 네. 1테라 모델이 210만 원이라는. 200 넘는군요. 네. 그래서 넘는데요. 이게 갤럭시 폴드랑 가격대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잡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많이 팔리면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그거보다 좀 덜 팔리면 뭐 그건 좀 실패까지는 아니라도 일단 이 사전 예약 현황을 좀 봐야겠네요. 네, 계속 그러면.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한 살짝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번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는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거든요. 예. 번역이라는 기능이. 근데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번역 기능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유럽 사람들은 아. 네. 3, 4개 국어를 다 하니까요. 그래서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실제는 너무 필요한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네. 건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엄청 어필은 안 될 수 있는데 아.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또 요즘에 삼성이 인도에서 많이 예, 근데 인도는 또 영어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국에서 잘 팔려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애플이 중국이랑 지금 약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파고들면 좋은데. 아. 근데 중국 사람 삼성가 안 쓰던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보면 알겠죠. 그러네요. 아, 뚜껑을 네. 좀 열어보긴 해야겠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그림을 좀 그려주셨고요. 종목으로. 송가람 대표께서는 아까 이제 영상, AI 쪽으로 말씀을 좀 좁혀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종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네. 로보로보, 플리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이 종목군들이 공통점은 딱 봤을 때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AI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신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여기 AI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사업, 커머스 이쪽에도 AI를 하고 있고 보안 사업, 포털 사업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존에도 이 보안 관련해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인공지능 기반에서 신규 사업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또 이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도 흑자로 전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또 이런 AI 관련주들이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지만 그중에서도 시총도 상당히 큰 편이고 꾸준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이런 AI 관련주들이 중소형주도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AI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을 작년부터 꾸준히 영위해왔던 이스트 소프트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 컨설팅 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같은 경우에 팀업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시각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의 피크닉 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로보로보 이 로봇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교육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용 로봇 그리고 로봇용 소프트웨어 이 관련 교재 등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용 교육용 로봇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AI 관련해서 지금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AI 교육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 로보로보는 코딩 전용 교구인 코딩 스토리를 교육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코딩 스토리와 그 외에 다양한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시장 굉장히 핫했던 플리토인데요. 네.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언어 데이터 프로그램을 검수하고 정제, 판매하고 이 번역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챗GPT라든지 기존의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언어 자체가 영어권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국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번역 프로그램을 통한 언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AI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 국내 AI 시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는 점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 세 종목 모두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지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로보로보다 플리토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급등했지만
다시 지시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비중 유지,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슈가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 함께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는 삼성이 세계 최초로 AI폰이라는 것을 만들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AI 시장이 다시 한번 개화될 수 있을 것인가, 두 분 모두 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문서진 대표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한솔케미칼을 말씀해 주셨고요. 송가람 대표 역시 이스트소프트, 로보로보, 플리토 쪽으로 우선 초반에 집중해야 될 종목들을 좁혀주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진단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또 어떤 게 궁금하신지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 맞춤형 해결책 전달해드리고요. 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수소님께 에서 네. 또 비슷한 맥락에서 HL 만도를 올려주셨는데요. 53,255원에 매수를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5만 3천 원이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안 하셨다면 한 7월쯤, 예, 6, 7월쯤 가장 높을 때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로 3만 2천 원까지 내려갔던 거를 참다가 다시 또 오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보니까 로봇, 자율주행, 수소 이제 이런 모멘텀과 실적이 좋아서 매수했는데 안 좋습니다. 야, 기다리면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전은 되는지 네. 가격 전략 궁금해하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서진 대표께서 진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HL 만도 좀 다시 회복하나 싶었는데 힘이 빠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기다리 좀 꽤 오래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본전은 본전이 올 거는 같은데요. 근데 꽤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에 수소 쪽인데 물론 만도의 비전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건 맞고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그러니까 ADAS 쪽에서 수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그쪽 관련 매출 1조 정도 나오는 회사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건 맞는데 어쨌든 본업에서 지금 성장성이 많이 꺾인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일단 네. 현대기아차가 원래 자동차 특히 북미 지역의 자동차 판매 이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쪽에도 지금 브레이크 관련 납품을 하는데 지금 테슬라 예전 지금 그 리콜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악재도 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만도, HD 만도 같은 경우가 좀 야심차게 전기차 쪽에 좀 많이 이제 투자가 됐는데, 최근에 또 전기차 관련 또 판매도나 또 이슈가 또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근데 만도는 납품하는 라인업들을 보면 순수 전기차, EV 쪽보다는 거의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쪽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은 오히려 하이브리드는 요즘 더 잘 팔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뭐 크게 영향은 없는데 항상 이제 투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센티멘탈이라는 게. 그래서 센티멘탈적으로도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자금이 유동성이 많으면 만도까지도 저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에 자금이 어쨌든 특히 국내 시장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는 것도 지금 그거 따라잡기도 지금 급급한데 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수급에 어찌 보면 이 낙수 효과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선택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 회사고 로봇이라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 쪽으로 그러니까 ADAS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회사가 맞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완전 자율주행 관련 부분도 지금 속도 다 늦추고 있어요. 최근에 모빌아이도 실적 관련 부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됐고 반도체 관련 업황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다 안 좋아요. 그만큼 자율주행 쪽에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 있으니 본전은 오겠지만 1년 안에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뭔가 아주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1년 안에 오기는 힘들다. 1년 기다려서 본전에 팔 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해서 손절을 좀 줄인 상태에서 차라리 그냥 반도체 관련 섹터로 아니면 바이오 섹터로 갈아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4만 2천 원 라인까지 반등을 준다면 네. 이때 저는 오히려 그냥 손실을 좀 줄였다라는 생각에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저는 반도체 섹터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매수가 지금 5만 3천 원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HL 만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목표가 4만 2천 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손실 줄이시면서 나오시고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좀 더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으니 한번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이분은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라면서 보여주셨어요.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요. 네. 김한빈님께서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라고 하세요. 매수가는 23,500원이고 비중이 또 70%로 많으십니다. 23,500원이면 거의 고점 근처라서 지금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주인데 왜 자꾸 배터리주랑 엮이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또 이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주가의 답답한 부분들이 그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뭐 반도체 장비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양쪽 모두 업황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섹터이고 기술력도 꾸준히 지켜봐야 될 꿈의 배터리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의 매출 증대 노려보기에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반도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죠. 이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전공정 소재 쪽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공정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가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죠. 그 수요 감소로 인해서 대체로 투자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장비 투자 규모도 함께 감소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발표도 했고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비중을 축소해보면서 보유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000원, 16,000원대 가격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큰 거래대금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까지 꾸준히 가져가고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라인대에서는 2만원대 가격 돌파가 나온 이후에는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정보와 장비와 또 전고체 배터리 양쪽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양쪽 다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비중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네요. 2만 원 돌파 시 비중 덜어내시고 손절가 16,000원입니다. 네. 자, 이래서 회사를 잘, 뭐 하는 회사인지를 잘 파악을 하지 않으면. 그쵸. 주가 흔들리는 거에서 막 소식 때문에 막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전화로 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HP, SP예요. 아, 반도체로 들어가네요. 자, 매수가 비중은요? 43,850원에 15%예요. 네, 근데 지금 수익 중이기는 하지만 약간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추가로 한 15% 정도 매수를 더 하고 싶거든요. 예예. 예.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추가로 15%면 총 30%까지 가능하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또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문서진 대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서 자세하게 진단 받아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좋은 종목 잘 고르셨네요.
이거 가격 보니까 뭐 오늘 사신 거예요? 샀는데 한 11 정도 됐습니다. 아, 어쨌든 뭐 사셨던 이유는 이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 이제 독점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사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반도체 중에 뭐 좀 잘 가는 것 같아서 매수하신 거예요? 토마토 정권통을 통해가지고, 예. 네. 금산이온이 저 반도체 두 번째 좋은 종목이라 해가지고, 네. 한 세 번 정도 사가지고 이익을 냈습니다. 내고, 아. 한 10일 전에 사가지고 이제 물렸습니다. 아, 근데 물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좋은 종목은 참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이 첫 번째 궁금하다고 하셨는지. 유진테크를, 한미반도체를 제일 좋다 이라네요. 아, 한미반도체도 좋은 회사 맞고요. 저는 HPSP도 사실 뭐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전혀 저는 이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독점입니다. 물론 최근에 그 EST가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메모리죠. 어닐링과 관련된 부분에 뭐 독점을 깨서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지금 소송 걸려 있는 상태라서 그게 명확하게 그 특허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아직 독점 구조는 깨진 게 아니고요. 설사 메모리 쪽의 걸 EST가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메모리 쪽은 여전히 독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이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것 자체가 파운드리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 많이 썼던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가 굉장히 EUV 공정에서 굉장히 선단 공정으로 미세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을 굉장히 얇게 굉장히 얇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유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케이 물질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 하이케이 물질을 쓰면서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이온을 주입할 때 이 이온을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어닐링이 필요, 그게 어닐링이거든요.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공정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세 공정이 진행되면서 막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어닐링을 해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낮은 온도에서 좀 이온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해서 고압수소 어닐링이 지금 대안이 되는데 하이케이를 사용하는 쪽은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거의 100% 고압수소 어닐링을 써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넘어가면서 일반 이제 이 D램 쪽도, 그러니까 D램이 원래는 이제 1G에서 지금 이제 1A, 1B까지 넘어가면서 이때부터는 EUV 공정 갈면서 결국은 이 하이케이 들어가고 고압수소 어닐링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TSMC 쪽에만 매출이 나오고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에만 매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쪽에도 나올, 그러니까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일단 3에서는 TC 본딩을 하면서 이 본딩 쪽에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빨리 HBM 쪽을 넘어갈 때 흔히 말하는 카파 투 카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 하이브리드 본딩의 또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고압 습식 산화 장비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 회사가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창창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30% 채우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4만원까지 밀리면 5%, 그리고 121선 수준인 지금 37,000원까지 오면 또 한 5%, 그리고 35,000원 하면 5%, 이런 식으로 세 번에 나눠서 추가 매수 15% 더 늘리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5만원을 돌파하면 그때 한번 5% 더해서 한 20%까지 채우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굳이 설정 안 드려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3만원은 저는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만원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 좀 편안하게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특별하게 뭔가 특허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노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HPSP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M&A 이슈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거 크레센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P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그 엑시트는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좋은 회사에 넘길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 기업, 특히 미국 쪽의 장비 회사가 이거 인수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M&A 이슈까지도 있으니까 저는 쭉 장기적으로 홀딩하셔도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잘 선택하셨습니다.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해 드렸던 가격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해결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수익 많이 내십시오. 예. 네.
네. 네, HPSP였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톤님이 하나 시스템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18,781원이네요.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1차 매도를 어디서 할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하나 시스템이야 뭐 요즘 시장에서 정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수급적으로는 최근에 기관이 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점에서 사셨지만 단기적인 반등을 보시고 지금 접근을 하셨는데 단기 수익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기 목표가를 잡으신다고 하면은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길게 보실지가 관건일 텐데 비중이 지금은 높지 않은 상황이니까 현재는 단기 고점인 2만 원대에서는 비중 축소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2만 원대는 돌파를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손절가는 17,000원대 이 라인대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보유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 2만 원대 돌파 이후에 추가로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 이후에 다시 재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위치에서는 이 방산주 관련해서 좋은 흐름들이 충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에서 추가 흐름 꾸준히 이어가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도 좋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들 중에서도 IT 시스템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상, 해양, 항공, 우주 관련해서 관련된 군수 장비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군수 장비 관련해서는 수출 이후에도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방산주들이 바닥권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런 국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을 경우에는 방산주들의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홍해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중동 이쪽에서의 이슈가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홍해 쪽에서 이슈가 단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수주액 증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은 장기로도 한번 보유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슈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드리자면 UAM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소형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은 비중 조절만 잘 하신다면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만 원 이상에서 비중 축소하시고요. 17,000원이 지지되는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하랑 멈추자 님께서 올려주신 그래 좀 종목. 멈추자. 네, 자, 그래 좀 멈추자. 제발 좀 멈추자. 예. 네. 근데 이제 근데 이 종목도 아직까지는 하락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 59,150원에 30%를 사셨는데 네. 이게 59,000원대면은 좀 뒤로 가야 되고요. 작년에 사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뭔가 전혀 재미를 못 보고 계신다. 아,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도 바닥이 좀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내려가는 건가. 좀 이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수급 상황도 상당히 안 좋게 최근에는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지금 이분께서는 이제 동박 쪽에서 과망이 없습니까? 이게 너무 줄줄 흐른다. 손절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탈출에 대한 전략을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네. 동박 전망까지도 붙여달라고 하시네요. 자, 문서진 대표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그 2차 전지 중에 이제 가장 그 별로인 섹터를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2차 전지를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뭐 원래는 조금 제가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작년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순서가 있어요. 항상 양극재가 가장 좋다. 왜냐하면 양극재가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어찌 보면 기술이 한계치까지 왔다.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더 발전을 시켜서 이제 전기차의 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충전 속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응급제가 갈 것이다. 해서 그 다음 응급제. 그리고 이제는
그 나머지는 사실 볼 게 별로 없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IRA 법안에서 그 FEOC 관련 이게 수정되면서 지금 전액이라든지 분리막까지는 수혜가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동박은 비중도 작아지고 점점점 동박을 자꾸만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또 기술이 계속 흘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리막은 국내 경쟁사는 많지가 않아요. 중국의 경쟁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리막은 분리막과 전액은 기술 장벽이 높은 이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이 꽉 잡고 있었는데 네. 다행스럽게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호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분리막이나 특히 이제 엔켄 같은 것처럼 전액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동박은 어차피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중국 걸 많이 안 써요. 어차피 우리나라 걸 쓰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뭐 두산 있죠? SKC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있죠? 이제 좀 있으면 고려아연 또 여기 진입하죠? 그러니까 진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국내 쪽에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한동안 지금 동박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그래도 10%대는 유지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뭐 하이 싱글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 4%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뭐 AMPC 효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이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잘 가지만 동박이 차트만 놓고 봐도 딱 답은 나오잖아요. 계속 안 갔다라는 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역시도 4만 5천 원까지 반등은 그래도 기술 쪽으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4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비중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 와 근데 나 이거 다 빠져 30% 비중도 많은데 다 빠져나오기는 부담스럽다 아깝다 아쉽다라고 네네네. 하시면 절반이라도 나오십시오. 저는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시고 오히려 다른 쪽 만약에 내가 2차 전지를 하실 거라면 차라리 양극재를 하십시오. 지금 최근에 양극재 좀 조정 주고 있으니까 차라리 양극재가 맞지 이거는 제가 보기엔 탄력은 둔하다. 만약에 이 동박이 혹시라도 올라가면 예를 들어 한 10% 올라가면 양극재는 20%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렇군요. 네, 자, 동박보다는 양극재입니다. 우선은 4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이런 반등을 놓치지 마시고 네. 조금 절반 매도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리고 상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양극재 쪽이 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해칭 전략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이 굉장히 핫하고요. 오늘 너무 많이 올려주시니까 내 종목은 포기할래요 라고 안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저희 2부도 있으니까 계속 종목 진단의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남겨주시고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세요.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삼성전기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네, 앞서 문서인 전문가 네. 대표님께서 이제 AI 탑3 중에 하나로 꼽아주기도 하셨는데요. 시청자님은 14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6% 가지고 계세요. 16만 원을 이제 목표가로 보고 계신 상황이고 계속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삼성물산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팔고 삼성전기로 같이 옮겨볼까 또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삼성전기 좀 전망을 체크하면서 이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는 거는 긍정적인 건지 한번 이번에는 우리 송가람 대표님의 의견으로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기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PCB 관련해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MLCC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또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PCB 회로비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안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쪽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 전장사와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쪽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소형 디바이스, 이런 핸드폰 관련해서 이런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본다면 이런 전장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 PCB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PCB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이 MLCC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MLCC 부분도 반도체 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모리 쪽에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같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MLCC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 부분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점이 바로 전장용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용 MLCC 부분은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연평균 10% 이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IT 기기 쪽 측면에서의 산업의 증가 그리고 전장용 MLCC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MLCC 부분은 이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분은 앞으로의 기술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IT 기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장산업 부분에 있어서 고성능 반도체 칩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죠. 특히 이 AI 관련해서 오늘 주제가 AI의 어떤 만큼 AI 관련해서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 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MLCC 부분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정장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MLCC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가격대,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기로 횡보를 했고 바닥권에서 지지 이후에 지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눌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 본다면 이 13만 원대 라인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이 라인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6만 원 기대하셨는데 17만 원까지 높여드렸습니다. 아,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다만 13만 원이 지지되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종목을 해버리니까 앞서서 이 두 분이 공개해 주신 AI 핵심 종목 세 가지 네. 뭐였을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도 AI예요. 그러네요. 이번에 꿈을 이루자님께서 마음 AI가 되겠습니다. 뭐 AI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종목인데 네. 2만 9천 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낮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니고 최근에 한번 올라오면서 3만 1천 원 찍은 다음에 다시 좀 내려오지만 오늘 또 그걸 좀 무색할 정도로 좀 강하게 또 올라가주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네요. 2만 9천 원에 10%입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이 마음 AI는 어떻게 보십니까? AI 관련 기업 중에서 어쨌든 가장 그러니까 이익을 빨리 실현시킬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기는 해요. 물론 다른 AI 관련 기업들처럼 뭔가 매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거창한 기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마음 AI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고 마음에 들어 하진 않지만 시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뭔데요? AI 고객센터. 저는 굉장히 싫거든요. 너무 답답한데. 맞아요. 차가워요. 네, 저는 진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요즘 허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버튼을 몇 개 더 눌러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그래서 AI로 많이 넘어가는데 지금 고객센터가 처음에는 그냥 그 ARS로 가다가 그 다음에 보이는 뭐 해서 누르는 걸로 가다가 그것도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톡으로 가다가 이제는 결국은 좀 약간 사람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AI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쓰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다고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앞전에 있었던 서비스보다는 편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런 이 고객센터를 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물건이라든지 뭐 쇼핑센터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쪽에 대한 대책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최근에 이거 가지고 좀 문제가 입장에서.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워브인가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자율주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창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서비스용 로봇의 자율주행 여기 관련된 이제 언어 모델을 또 제공하는 사업을 합니다.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CS에서 내놓긴 했더라고요. 뭐 보니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 로봇이 가서
그 전기차 이렇게 충전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탁 꽂아 주더라고요. 어. 그럼 생각했습니다. 저 그냥 사람이라면 안 되나? 아, 별로 그 안 어렵던데.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예. 별로 안 어렵던데. 어. 근데 우리가 그걸. 하는 대부분의 거는 예전에는 저거 그냥 사람이 하면 안 되나라는 걸 다 지금 기계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결국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있죠. 내가 그냥 문만 내리고 내리면 얘가 알아서 그냥 까먹지 않고 그냥 탁 충전시켜 준다라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키오스크 또 사업도 많이 해요. 요즘에 또 키오스크 또 다 바뀌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힘들어요. 네. 막상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키오스크만 가면 도로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회사 이름을 마음 AI로 정한 건 알 것 같아요. 네. 그 열불나는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겠다. 굉장히 주관적인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네. 반응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센터, 아. 키오스크 우리는 불편하지만 결국은 그 글로 갑니다. AI 그렇죠? 고객센터, 네. 그 다음에 키오스크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하고 있는 건 그 AI 챗봇. 예,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생각, 지금 계속 우리가 실생활에 지금 접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빨리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실체가 있는 회사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테마성을 타고 급등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오늘은 어쨌든 테마를 타긴 했는데 네. 나머지 다른 섹터들, 뭐 플리토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 조금 퍼포먼스를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AI 관련 기업에서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는 한 번만 더 하세요. 저는 한 5%만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25,000원까지 혹시라도 조정을 준다면 5% 정도 더 추가 매수. 만약에 아니면 불타기를 하실 거면 여기 이 저항대를 넘기는 32,000원 정도 되겠네요. 32,000원을 넘기면 그때 한번 더 불타기. 이렇게 한 5%만 더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변동성이 큰 또 중소형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22,000원이네요. 22,000원 이탈되면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한다라는 생각하시고요. 네. 22,000원이 안 깨지면 제가 보기에는 꽤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위치까지는 전 홀딩하셔도 된다. 한 5만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두고 22,000원 안 깬다면 네.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추가 매수를 두 가지 스타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물타기 떨어졌을 때 사는 건 25,000원대 5%. 하지만 달릴 때 사는 거 5%는 32,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 2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목표가 5만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1부 종목진단 정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2부에서 종목진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 첫 번째 종목이죠. 사전 접수 종목으로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볼 수 있는데 오늘의 종목은 바로 WCP라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분리막 관련 그렇죠. 종목이죠.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 시장에서 큰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략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